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비단계 기억하시나요? 이 비단계는 우리나라 민물가나 하천에서 또는 계곡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바로 알에서 바로 치계로 변환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개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극소수 지역에서 우리나라 뭐 강원도, 남부지방 또는 제주도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저번에 왔었던 바로 이곳에 현재 공사가 진행이 돼서 물이 마르고 있다는 나쁜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비단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물이 다 노출돼 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물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 정도는 다행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비가 안 오고 해도 뭐 물이 마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곳이 우선은 공사 현장도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오, 여기는 좀 물이 제법 있네. 비단계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비단계를 좀 찾아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깊은 곳에는 이상하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원래 이쪽도 물이 엄청 많았던 곳인데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한번 작은 냇가 같은 느낌이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단계야 어딨니?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비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지 곳곳에서 조금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현재 완벽하게 토종인지 아니면 외래종인데 우리나라에 그냥 도착한 것인지 이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박사님들이, 그 연구진 분들이 지금 아마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우리나라 토종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친구들이 공사를 하면서 조금 없어지는 가능성이 좀 커지잖아요. 물이 원래 흘러야 되는데 물이 좀 고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이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머리 보이시죠? 예, 죽으면 지금 비단계가 지금 탈피를 했거나 또는 죽은 탈피 껍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확실하게 서식처거든요. 확실히 있었거든요. 제가 채집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비단계뿐만 아니라, 오, 여기. 아, 이거 도롱뇽도 있네. 이게 많은 이제 다른 보호종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물이 끊기면 다 죽을 텐데. 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지금, 아이고, 이거는 지금 다른 동물들한테 먹힌 사체 같아요. 우선 비단계가 확실히 있는데 우선 살아있는 친구가 현재 발견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좀 이상한데? 자, 여러분들, 야, 여기 새끼 한 마리 있습니다. 아이고, 짜잔. 아이고, 요번 연도에 태어나가지고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이 한창 포란시기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비단계, 아기 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치계 상황인 것 같고. 아,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0분 정도 했는데 한 마리 나왔어요. 우선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개체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채집도 했겠지만 지금 최대 타격은 위에 있는 물들이 못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물이 없으면 밀집되면서 애들이 또 영역다툼도 좀 심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성격상 굉장히 호전적이고 해가지고. 오! 여기 그거 있다. 여러분, 바로 연가시입니다. 야, 여기 물이 굉장히 맑고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가시에서 산란하라고 온 것 같은데, 아유, 데려가야겠다. 와, 그리고 뭐야 이거? 오 마이 갓! 아, 오, 뭐야 이거? 거물이 아니야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들어가. 자, 여러분들, 조금만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진짜 물이 모자라서 거의 끊기다시피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진짜 비단계가 이런 환경에서도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사화관이라고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런 영상을 참고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절박한 물, 조금 잔잔하게 흐르는 이쪽에서도 서식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물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발견했네요. 조금 작은 친구를 또 발견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는 수컷으로 추정이 되고, 와, 이렇게 이쁜 비단계가 현재 우리나라 이제 곳곳에 살아가는데, 후후, 뭔가 안타까워요. 아이고, 귀여워. 와, 여러분들, 발견했습니다. 야, 이 친구는, 오, 배고팠는지 조금 나와 있는데, 야, 지금 무려 20분 만에
드디어 좀 큰 친구를 한 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색깔이 좀 주황주황 하나 있고 좀 검은 아이들이 있고 또 좀 약간 하늘색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인데 그래도 멀리까지 와서 드디어 보게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법 큰 탈비 각이거든요. 그래도 완전 없는 건 아니어서 여기가 생태가 유지가 되려면 이제 물 공급만 잘 이루어진다면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또 채집을 했습니다. 방금 탈피한 친구의 껍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화려한 친구인데 여기 잘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와, 이런 친구가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정말 알고 보면은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태계 교란종도 같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무튼 이 비단계가 지금 개체수가 제가 저번에 왔을 때보다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고 지금 공사도 이루어져서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서 우선 이 정도까지만 발견이 됐으니 우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공사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물줄기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보통 포란할 때 이 시즌에는 육지성이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도 아직까지는 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개체수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많이는 없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비단계 잡은 라인이에요. 저기 저 아래쪽에서 물 그나마 있는 곳에서 지금 비단계를 한번 잡아보고 관찰했는데 이쪽 라인으로 좀 상류로 올라오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이 고여가지고 이끼가 막 생성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공사를 하는 자재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물이 없어요. 없어. 여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일부러 흙을 뿌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위에 바싹 말라있는 거 보이시나요? 돌이랑 해가지고 그리고 공사하는 거를 목격을 해서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논수로 있죠. 논수로 이렇게 물 끌어다 쓰는 거는 뭐 자연적인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기 저쪽으로 해서 이제 물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원래 그렇게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우선은 공사가 조금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야, 이제 상류로 올라올수록 와, 완전 진흙탕이네. 여기 보시면 이게 작업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쓸려 내려가서 완전 진흙탕이 됐습니다. 진흙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이쪽부터 진행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만든 지 별로 안 된 것 같고 이쪽 위로는 물이 진짜 거의 없다 싶고 하는데 이게 왜 이게 라인이 이렇게 뽑혀 있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중요한 것은 이 비단계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토종인지 외래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작은 이 시냇가에서도 많은 생물들이 생태계를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뭐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만들고 공사를 하는 거에 의해서 이 생태계들이 파괴가 되고 개체들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이 공사가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이 있는 생물들을 비단계라든지 수소곤충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지 그게 참 알고 싶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시멘트 공굴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색깔이 좀 진한 거 봐서는 이게 바른 지 좀 별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를 공사를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무튼 제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런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액션, 그러니까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단계라는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이 비단계가 현재 제가 왔던 곳에 서식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는 걸 봐서 굉장히 마음은 기쁜데 현재 공사 현장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최근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더 많은 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개체수들이 조그만 거 잘박한 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 공사를 함으로써 이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생태계를 꼬지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제 좀 의문인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런 것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남겨주시면 저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아기들도 그냥 다 방생해 줄게요. 자, 너도 가라. 와, 이게 진짜 비단계 친구들이 이끼도 굉장히 잘 먹고 낙엽도 잘 먹거든요. 아무튼 많이 있네요. 그나마 이런 곳에.